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민이 먼저 해볼까? 오케이, kindergarten. 계속해서. Bookstore. Very good. 계속해서. We are students at this school. 그렇죠. We are students at this school. 계속해서. I had 이거 봐. 우리 공부 안 하는 티가 너무 많이 난다. 그치? 뭐지? Beauty shop. Beauty shop. Beauty shop이 뭔데? 그렇죠. 오케이. 백화점에서 머리 깎진 않겠지. 됐습니까? 계속해서. 아, 승빈이. You can keep your money in the bank. Bank. Okay, 계속해서. The florist walks in the flower shop. 그렇죠. The florist walks in the flower shop. Flower shop. Okay, 계속해서. She went to the. 뭐? 빨리. 시간 없어. 모른다. 뭐죠?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 She went to the department store to buy a scarf. 치마 사려고 백화점 갔대죠? 오케이. 계속해서. Okay. 안 들어. 클래스 카드. 들으면서 따라서 읽는 거 해, 안 해? 잘 안 해. 어떡하려고. 응? 어떻게 할 계획인데, 앞으로. 어? 응? Okay. 뭐예요? Laundry. Laundry. 그러니까, we need to dry. 우리는 말려야만 한다. The laundry. 빨래를 after we wash it. 씻은 다음에 laundry. 네, 계속해서. Let's go to the movie theater. Theater. 오케이. 계속해서. I work in. 잘 모르겠대. 둘 다 모르겠대. 오케이, 사실. Town? Car town? No. 여기 들어갈 단어의 뜻은 뭐예요? 정비소? 정비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여기 안 나왔지 싶은데. 그렇죠. Factory. Factory. I work in a car factory.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승빈이. His house has an indoor swimming pool. Swimming pool. 예, 여러분도 집에 하나씩 있으면 여름에 좋겠죠. 겨울에 죽겠다. 예, 그래서. We bought a cake at the bakery. Bakery. 예, 그래서. Airplane. 비행기가 비행기에 도착한다고? The plane will arrive at the airplane. Airplane 뜻이 뭐예요? 비행기죠, 이건. 비행기가 도착할 것이다. 비행기에, 6시에. 비행기가 비행기에 도착한 비행기 위에 이렇게 업힌단 말인가? 오케이. 그래서 에어플레인이 아니고 뭐지? 그렇죠. 틀렸죠. 그래서 쓰기 시험에서도 틀리고, 말하기 시험에서도 틀리면, 쓰기 시험 치고 나서 오늘 숙제가 뭐였지? 말하기 시험 준비지, 그치? 말하기 시험 준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우리 승빈이 이제 훌륭한 사람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어?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치? 미치겠는데, 어떡하지?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승빈아? 선생님이 제시한 방법은 그건데, 근데 남들 다 놀고, 그러니까, 뭐야, 학기도 수업 갈 때 공부할 거 들고 가라고 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애들 다 노는데? 할수 있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한번 해볼 거야? 우와, 대단한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력이 엄청 강해야 되는데.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학교에 들고 가서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못하게 해. 왜? 선생님이 못하게 해? 야! 너 왜 학원 숙제 여기서 해? 막 이러셔? 어. 학교 수업 했는 거 공부해야 돼? 잘 모르겠어. 야, 네가 다니는 학교인데 네가 모르면 어떻게 해? 애들이 학원 숙제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 막 하면은 선생님이 혼내? 모르겠어. 해봐.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공부한다는데 말리는 데가 어딨나? 알겠습니까? 몰라, 또 뭐 학교 수업 있는 거 공부하라 그런다면 또 몰라, 너. 알겠습니까? 또 근데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놀아야 되는데, 되게 되겠어? 지민이 막 격하게 끄덕끄덕 하고 있어. 어? 가능하겠어? 모르겠어. 짜투리 시간을 네가 어떻게든 이용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냥 시간 없다 이러고 있으면 누가 해결해 주나? 우리 승빈이 몇 학년? 5학년이네.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내년이면 이제 겨울이, 이제 곧 겨울이 되고. 그렇죠? 내년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6학년이 되어 있을 텐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로봇은 아니잖아. 네 스스로 어떤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있잖아. 그치? 학기도 선생님, 사범님도 그렇게 가르치시지? 응? 은빈이 자신감 있게, 응? 해야 될 거 아니야? 목소리 크게 하고, 뭐 이러시지? 자신감 있게 네가 해야 될걸 이제 생각하고 해야지. 그런 거 하라고 부모님께서 합기도 하고, 합기도도 보내주시는 거 아니야. 그치? 더 약해지면 안 되겠지.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공항은 뭐다? 그렇죠. 에어포트죠. 아이고, 선생님 이상한 쓰려고 그러네. 에어포트. 참고로, 포트 하면은 항구란 뜻이야, 항구. 항구가 뭐지? 그렇죠. 배가 이렇게 오는 곳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에어포트하고 포트하고 비슷한 점이 있죠. 에어포트엔 비행기가 오고 포트에는 ship, boat가 오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So, the plane will arrive at the airport at 6였고요. Airport. airport.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library 쓸 줄 아십니까? 오케이, lie 한 번에 가지고 아이가 I live ra library 되죠. 오케이, 책을 많이 갖고 있대요. 그동안은 library. library.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restaurant죠. rest. 그래서 선생님 안 외워줘서 restaurant라고 외웠다고 했어요. rest. 더. au가 오 소리 나니까 얘가 토예요. 또 rest. resto. 그 다음에 rant. restaurant. 그러니까 나는 그녀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에 데리고 갔단 말이죠. I took her to my favorite restaurant. 뭐 먹으려고? lunch. 점심 먹으려고.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he broke his leg. broke. 부러진. his leg. 다리가 부러진. and went to the hospital. 다리가 부러졌으면 hospital. 병원에 가야죠. 집에서 한번 내가 맞춰볼까? 퍼즐 맞추기처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오케이. 아파서 못할 거고요. 계속해서 지민이 두 개째. 승빈이 동공지진. 몰라요? 오케이, letter가 뭐예요?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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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몰라요? 편지죠.
With your mail. 메일은 편지를 보내다 줘. 이메일 알죠? 편지를 보내다. 예, 그러니까 너는 편지 좀 보내 부탁하는 거죠. Will you mail this letter? 그럼 여기 들어갈 우리말 뜻은 뭐예요? 우체국. 그럼 우체국 영어는 뭔지 모릅니까? 그렇죠. Post office죠. Post office. 오케이. Post는 우편이라 뜻이고요. 그 다음에 office 제대로 썼나? 아, office 똑바로 썼네. office의 뜻은 사무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무실. Post office. 그러면 우편하고 사무실 합치니까 우체국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너는 이 편지 좀 보내줄래? Will you mail this Later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See you later 할 때 later는 이렇게 생겼고 나중에란 뜻입니다. 이건 나중에. 오, 지민이 막 쓴다. 대단한데. 이거. 오케이, 이 편지 좀 보내줄래? Will you mail this letter? 그 우체국에서 at the post office. 대박. Post office. 오케이, 그다음 계속했어. 모르겠대 또. 그렇죠, 마켓이죠, 마켓. 마켓이 뭐길래? 그렇죠, 시장이죠, 시장, 마켓. 뭐 무슨 마켓? 무슨 마트라고도 하죠, 마트, 마켓. 오케이, 저는 음식을 좀 샀습니다. I bought some food. 그 시장에서 at the market. 됐습니까? Market.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승빈이. 오케이, 지민이. 알쏘. 오케이, 알쏘. 내가 뭐 했대요? 쏘는 C의 과거에, 그렇죠. 봤단 말이죠. 내가 봤다. 무엇을? Latch of. Latch of는 a lot of하고 같아요. 그러면 a lot of 배웠죠. 그렇죠. 뭐죠, latch of? 그렇죠. 많은이죠. Beautiful paintings. 뭐예요? Paintings. 그림들이죠. 많은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았다. I saw lots of beautiful paintings. I saw lots of beautiful paintings. 그러면 우리가 많은 아름다운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야? 뮤지엄이죠. 뮤지엄. 헤이, 승빈아. 뮤지엄 어떻게 쓰지? 뮤지엄이죠. 유를 아까 빼서 틀렸죠. 뮤쌤이 아니고요. 뮤지엄입니다. 뮤쌤이 아니고요. 뮤지엄. I went to the museum. 오케이, 다같이 I went to the museum. I went to the museum. 저는 아름다운 그림들을 많이 보았어요. I saw lots of beautiful paintings. 됐을까? 오케이, 뮤지엄이었고요. Museum. 계속해서. 에브리 선데이 겨 투 마운튼. 고 투 마운튼 될 수 있는데 이거 하려면 고 투 마운튼 사든지 이렇게 되고 꼭 얘는 답이 아니고요. 오케이, 뭐죠? 파크다. 파크. 오케이, 파크도 될 수 있겠는데 여기 파크 들어가려면 더 파크나 어 파크 이런 거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매주 일요일마다죠. 매주 일요일마다. 매주 일요일마다. 매주 일요일마다 어디 가는 사람들이 있어. 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죠. 그렇죠? 매주 일요일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뭐예요? Church죠. Church. Church가 뭐길래? 그렇습니까? My parents입니다. My parents. 나의 부모님들께서는 교회 다니신다. 매주 일요일마다 이런 얘기죠. 왜, 승빈, 왜, 뭐 찾아, what are you looking for? 요새 승빈이 막 중국 출장 다니는 비즈니스맨만큼 바쁜 것 같아, 그치? 오케이, 나의 부모님들께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다니십니다. Parents go to church every Sunday. 맞습니까? 오케이.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까?
다녔다가 여기 만나립니까? Okay, many people play badminton in the 그렇죠, 그런 걸 했었죠. 그 다음에 fish live in the river. 강에 살죠, 물고기들은. 그 다음에 I saw a lion at the zoo. 사자를 볼 수 있는 곳은 우리 집 안방은 아니겠죠. 됐습니까? 집에 학원 마치고 갔더니 사자가 한 마리 있어. 큰일 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wn입니다. smaller, 더 작은이죠. 오케이, 그래서 town, 뭐, 무슨 전보 town, 뭐, 이렇게 또 아파트 이름에도 쓰이죠. 동네란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네는 더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 동네는 더 작아요. A town is smaller. 도시보다는 than a city. Town is smaller than a city. 오케이, 승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중학교 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선생님 잔소리 안 해도 알죠? 됐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가밍 다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셔플 걸려있구나. 오케이, 모든 사람들이 화난 감정을 느낍니다. Everyone feels angry sometimes. Everyone feels angry sometimes. Okay.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개가 있어요. There are 몇 가지 방법들. Some ways. 뭐 하기 위한. 그렇지. Here are some ways to calm down. Here are some ways to calm down. Here are some ways to calm down. Okay. 그래서 승빈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수업 시간에 완벽하게 익히는 방법도 있어. 집중해서. 오케이, 그 다음. 너는 숨 쉴 수 있다. You can breathe. 어떻게? Slowly. 왜? To calm down. Sure, you can breathe slowly to calm down. You can breathe slowly to calm down. 오케이, 그 다음. 너는 셀일 수도 있어. You can count. 10부터 0까지. From 10 to 0. 왜? 하기 위하여. You can count from 10 to 0 to calm down. 오케이, 그 다음. 산책하다 알죠? 너는 산책할 수 있다. 오케이, walk는 W-O-R-K는 일하다죠? 그렇죠? W-A-L-K죠? 준비나 감이 많이 떨어졌어. 요새 공부를 너무 안 해. You can take a walk야. 됐습니까? 오케이, okay, where to calm down? 진정하기 위하여. You can take a walk to calm down. 우리 이거 지금 이 책 뭐 하는 것 같지 않아? 패턴 영어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오케이.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뛸 수 있대네요. 그쵸. 넌 뛸 수도 있어. You can run. You can run. 어디서? Outside. Where to calm down? You can run outside. You can run outside to calm down. 계속해서 너는 부를 수 있어. You can sing 하나의 노래를. A song. Where to calm down? You can sing a song. You can sing a song to calm down. 오케이, 그다음 너는 쓸 수도 있어. You can write. 오케이, 무엇 무엇에 대하여가 뭐죠? 그렇죠. 그렇다면 너의 감정에 대하여. About your feelings. Where to calm down? You can write about your feelings. You can write about your feelings to calm down. 오케이, 그 다음 너는 이번엔 그릴 수 있다네요. 넌 그릴 수도 있어. You can draw. 무엇을? Your feelings. Where to calm down? You can draw your feelings. You can draw your feelings to calm down. 오케이, 여기서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그래서 열 번째 문장입니다. 그렇게 패턴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단어만 알면 쉽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10번 문장 시작. You can think about your feelings to calm down. 오케이, 그래서 누가? You가 뭐 한다? Can think about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할게요. think가 하다시니까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누가 뭐 한다? You가 can think다. You can think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에 대하여? About your feelings. Where to calm down? 너는 think 할 수 있어. 무엇에 대해서 think 할 수 있나요? About your feelings. 왜요? To calm down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you can think의 뜻은 너는 생각할 수 있다. about your feelings의 뜻은 너의 감정들에 대해서. 왜요? to calm down 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너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you can think. 넌 생각할 수 있어. you can think. 무엇에 대해서? about your feelings. 이거 똑같죠? 쓸 수 있다. You can write about your feelings. You can think about your feelings. 다 같이. You can think about your feelings. You can think about your feelings. Where to calm down. 맞습니다. 오케이. 11번 문장입니다. 계속해서 가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o calm down. 그래서 누가? You가. 뭐 한다? Can talk다. 무엇에 대해서? About your feelings. Where to calm down. 자, 오케이. 그래서 you can talk다. 오케이. 말하다가 되게 많은데요. 말하다 중에서 about하고 같이 붙여 쓰는 건 tell about 아니고요. say about 아니고요. 됐습니까? speak about 아니고요. 뭐다? talk about. 짝짝 붙죠. 소리가 talk about, talk about, talk about. 됐습니까? 그래서 about이랑 쓰려니까 talk 쓰는 거예요. say 아니에요. tell 아니에요. speak 아니에요. talk about. you can talk. 너는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넌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you can talk. 무엇에 대해서? about your feelings. 이거 복붙해도 되겠다. 그치? 복붙. Ctrl C. Ctrl V.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can talk about your feelings. 뭐라고요? you can talk about your feelings. where to calm down.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It's okay that you feel angry네요. It's okay that you feel angry. 오케이. 이 문장은 조금 어려운데요. 뭐 근데 무슨 뜻인지도 알겠죠. 그렇죠. Okay가 뭐예요? Okay. Okay. 알겠다. 응. 그렇죠. 괜찮다는 말이죠. It's okay. 어떻다? It's okay. 누가? It이 어떻다? Okay하다. 됐습니다. 오, 그렇죠. 지민이가 샥 웃었어. 그렇죠. It's okay.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하면 what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괜찮아. 이랬어. 괜찮아. 그러면 뭐가 괜찮은데?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누가 괜찮아? 하면서 갔어. 그냥 괜찮아? 하면서 갔어. 그러면 뒤쫓아가면서 내가 뭐라고 물어? 뭐가 괜찮은데? 이러겠죠. 그렇죠. 지민이가 뭐래? 이런 거겠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that에 대한 설명 좀 할게요. that. 자, that은 여러분들이 배운 순서대로 하면 I like that 이런 that 배웠어요. I like that. I like that 할 때 that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저것.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뜻으로 I like that의 뜻은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멀리 있는 거 한 개를 that이라고 그러죠. 난 저것이 마음에 들어. 그렇죠. I like that.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랑 거의 똑같은 시기에 이거 이런 것도 배웠어. I like that 뭐 I like that car. I like that house. 그래서 I like that car 하면 뭐야? I like that car. 저 차. 됐습니까? 자, 저것이나 저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다? 그렇죠. 손가락질 하는 거죠.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중에 이제 뭐 중학생 올라가면 뭐 지시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시. 뭐 여기에서 대신 지시사로 쓰인 거야. 아,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저것, 저, 이런 뜻이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배우게 될 대시 뭐냐. 조금 원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됐습니까? 세 번째 대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겉 만드는 대시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Did you feel angry? 가만 보면 You feel angry는 너는 화낸다죠. 그렇죠? 근데 얘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붙어 있으니까 네가 화내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because도 비슷한 뜻을 해요. Because you feel angry. 자, you feel angry 똑같이 너는 화를 낸다죠. 너는 화를 낸다죠. 근데 because가 앞에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네가 화를 내기 때문에 이 뜻이죠.
그쵸? 누가 뭐뭐 한다 앞에 뭐 이런 거나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접속사라고 배우게 될 건데요. 그런 말은 뭐 어려우니까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 것 만들어주는 대시란 말이에요.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것 만들어주는.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자, 이걸 보고 완벽한 문장이라 그래. 완벽한 문장. You've been angry. 완벽한 문장이야. 너는 화를 낸다라는 완벽한 문장이죠. 근데 문장을 다른 문장이랑 붙이려니까 뭔가 뭐 본드 같은 거 이게 필요할 거 아니야. 뭔가 접착제 같은 거 문장이랑 문장을 붙이려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뭐 만들기 할때뭐두개 붙이려고 그러면 접착제 발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의 역할을 하는데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근데 뜻은 뭐다?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 것. 네가 화를 낸다를 네가 화내는 것. 그래서 괜찮아. 뭐가? 네가 화내는 것.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네가 화내는 것은 괜찮다. 네가 화를 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의 뜻은. 됐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It's okay. 네가 화내는 것 that you feel angry.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는 것 만드는 대시라고 해. 것 만드는데 누가 뭐뭐 한다를 타짜 떼버리고 네가 화를 낸다를 타짜 떼버리고 네가 화내는 것. 그러면 이런 뜻을 배운 기념으로 이게 뭔 뜻인지 한번 봅시다. I know that he is thirsty. So I know that he is thirsty. 하면 뭔 뜻일까? 누가 뭐 한대요? 내가 안 되죠. 그렇죠? 그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엎어치자. 앞에 거다 됐고 그다 없다. He is thirsty 하면 그는 목마르다라는 완벽한 문장이죠. 자기 혼자 뭔가 독립만세라고도 얘기해요. 나 혼자 독립할 수 있는 자기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문장인데 누구한테 잡혔어? 걔한테 잡혔어. 잡혀가지고 그가 목마르다가 뭐가 됐어? 그가 목마르다라 이것을 내가 안다. 됐습니까? 이런 대도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오케이. 뭐 이런 말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됐죠? 그렇죠? 그런 걸 보고 그런 역할을 누가 해준다? 대시해준다. 됐습니까? 괜찮습니다. It's okay. 네가 화내는 거 that you feel ang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끊을기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It's okay. 어떻다? 괜찮다. 됐습니다. It의 뜻을 넣으면 그것은 괜찮단데요. 그것은 It의 뜻을 누가 갖고 있어? 여기에 지금 쓸 선생님이 지금 쓸 녀석이 It의 뜻입니다. 괜찮다. 뭐 that you feel angry 하? 이런 것을 됐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It's okay. 괜찮아요. It's okay. That you feel angry. It's okay that you feel ang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13번 읽어볼까요? 시작. How do you calm d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의문문이라고 하죠. 묻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calm down. calm down 뜻이 뭐였어요? calm down. 그렇죠. 진정하다죠. 진정하다. 그렇죠. 무슨 시예요? 그렇죠. 하다시죠. 하다시가 있는데 묻는 문장 만들려면 calm 얘가 하다시인데 calm이 진정하다라는 뜻이죠. calm down 합쳐서도 진정하다고 얘가 하다시인데요. 하다시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그렇죠. 두가 들어있죠. 됐습니까? 그럼 묻는 문장 만들려니까 여기 숨어있던 두가 튀어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how do you calm down? 방법 묻는 거죠. 그렇죠? how의 뜻이 뭐니까? 어떻게 말이죠. 어떻게 do you calm down? 너는 진정하니?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하는 방법이 뭔지 궁금하고 how do you calm down? 소리를 막 지른다? 발막 때린다? 책상 막 친다? 아, 네. How do you calm down? 아, 안 본다. 해피. 해피해 보니까.
다시 안 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How? 너는 진정하니? Do you calm down? 자, 그래서 너는 진정한다. 너는 진정한다죠, 이거. 요거 없으면 너는 진정한다. You calm down. 넌 진정하니? Do you calm down?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좋아한다 해볼까요?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너 그거 좋아한다. You like it. 너 그거 좋아하니? You like it. 그렇죠. 됐습니까? 얘도 좋아하다. 나는 하다시죠. 그렇죠. 하다시니까 이 안에 뭐 들어있었으니까? 두 들어있었으니까. 물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응용편. 그는 그것을 좋아한다. He likes it이죠. 이거 어디서 배운 적 있죠. 그렇죠? 그는 그것을 좋아한다. He likes it. 그럼 이 안에 뭐 들어있어? Does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가 돼요? 그는 그거 좋아하니? Does he like it? 그렇죠. Does he like it?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 한 배운 적이 되는 거?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 do you calm down? 방법 묻는 거니까 how의 뜻은 어떻게죠? 어떻게, 어찌 do you calm down?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how? 너는 진정합니까? Do you calm down? How do you calm down? How do you calm down? 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했던 것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넌 생각할 수 있다? You can think. 무엇에 대해서? Your feelings. 왜? To calm down. 나같이 You can think about your feelings. You can think about your feelings. 왜? To calm down. You can think about your feelings to calm down. 자, 문장. 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You can talk. 무엇에 대해서? About your feelings. Where to calm down. 같이 you can talk about your feelings. You can talk about your feelings. Where to calm down. You can talk about your feelings to calm down. 오케이, 그 다음 괜찮아요. It's okay. It's okay. 네가 화내 다 말고 네가 화내는 것. That you feel angry. That you are angry 해도 같은 뜻이죠. That you are angry. That you are angry 해대고 that you feel angry 해도 뜻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까요? 괜찮아요. It's okay. You feel angry 하는 것은 that you feel angry.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은 나중에 뭐 가주어다, 진주어다 뭐 이렇게 배우게 될 건데요.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렇습니까? 이 it은 I like it 할 때 it하고는 좀 다르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I like it 할 때 나는 그것을 좋아하나 그때 it은 뜻이 있지만 이러한 it은 가짜이기 때문에 뜻이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럼 진짜는 어디 있어? 진짜가 나타났다. 여기 나타나는 거야. 얘는 가짜고요. 얘가 진짜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도 표현하긴 하면 원래는 이렇게도 해요. That you feel angry is okay. 이렇게도 해도 돼요. That you feel angry is okay. 네가 화내는 것은 괜찮다. 이래도 되잖아요. That you feel angry is okay.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영어는 자 여기 오는 거 여러분들 주어라는 말 정도는 알죠? 국어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래서 영어는 주어가 길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하다시가 빨리 나오는 걸 좋아해. 왜냐하면 문장의 중요한 뜻은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다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시를 빨리, 주어가 길어지면 하다시가 빨리 못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를 세워놓고 짧은 거 가짜를 세워놓고 진짜를 뒤로 보면 진짜가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뭐 방법 묻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How? 너는 진정하니? Do you calm down? 됐습니까? How do you calm down?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짠. 짠. 오늘 많은 거 좋은 거 배우고 있죠. 자, 이거는 바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번 문장 읽어볼까요? 7번 가볼까요?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여기도 think about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Hey, even이 뭐였어요? 잘 모르네요. 그때까지? Until then, even은 심지어는이었죠. 심지어, even 심지어. 다음 only는 뭐였죠? 오직 단지 뭐뭐만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even at schoo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even at school 여기서 잘리는 이유가 있죠. even at school의 뜻이 뭐길래? 그렇죠. 심지어 어디에서도 even at school 심지어 학교에서도 누가 아이가 뭐한다? can only think. I can only think. 무엇에 대해서? About Psy World. 그러니까,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Psy World.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쓸까? even at school. 그렇죠. 심지어 학교에서도. I can only think. 나는 오직 생각할 수 있다. 그것만 생각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밖에 생각 안 난다. 나는 오직 뭐뭐 한다가 아니고 할수 있던 can이 있기 때문에 I can only think. 나는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I can only think. 그러니까 about Cyworld의 뜻은 뭐 그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even at school 심지어 학교에서도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뭐라고요?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그러니까 뭐 친구들 중에 뭐 게임에 빠져가지고 맨날 게임만 얘기만 하고 게임 생각만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뭐 잠깐 동안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게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I can only think about Simon. 자, 오케이. 그다음 다음 문장. 아,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오케이. 그래서 8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Five hours on Simon.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언제? Yesterday. 누가 뭐 했다? I spent 했다. 무엇을? 5 hours를 어디에서? on Cyworld 자 이건 무엇이 아니고 뭘 만들어야 되니까 어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디를 만들려니까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혹시 기억나는가 모르겠다 인터넷에서가 뭐였어? 인터넷에서 on the internet이었죠 그렇죠? 인터넷에서 on the internet 그래서 여기도 on을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Cyworld에서 on Cyworld 아, 오케이. 그래서 컨트롤 A, 컨트롤 C, 탭, 컨트롤 V. 오케이. 그래서 yesterday죠. yesterday 언제? 어제. 누가 뭐 했다? 아이스 내가 보냈다. 무엇을? 5시간을. 5 hours를. 어디서? on Cyworld. Cyworld에서니까 on이야. 오케이 okay. 어제 제가 보냈습니다.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됐습니까? 아이고 D가 빠졌네. 됐습니까? 오케이 다같이 Yesterday I spent 5 hours.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on Cyworld. 됐습니까? 오케이 두 문장밖에 못했네요. 오늘. 오케이 1분 남았는데요. 승빈이를 위해서.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오케이, 또 셔플 걸려있구나? 아이고. 아닌데. 그래서 뭐였어요?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아?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Okay,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빨리 지금 미치는 거야. 이 순간. 이제 now 싸이월드가 내 인생이야. 싸이월드 is my life. 어? Now, Psy World is my life. Okay. Addiction이 생기는 거, addiction. 중독이죠. Okay. 제가 업데이트해요. I update. 무엇을? Photos. Photos. 이제 이상하게 넘지 마시고요. 큰 소리 하니까 F 아니면 PH죠. PA가 아니고요. My photos. 그러니까. Okay. 언제? Every day. 그러니까.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그다음 그러면 then 나의 친구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남깁니다. Friends visit and leave. 무엇을 notes? Where for me? 아?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계속해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at school. 나는 오직 생각만 할 수 있어. I can only think. 자, 이 부분 잘 안 외워질 거예요. 입이 익혀야 되는 건. 이건 이해할 게 아니에요. I can only think. I can only think. 됐습니다. 나는 오직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 I can only think. 아, 입이 익히는 겁니다. 이런 건. I can only think. 여러분, 머리 좋고 나쁘고 하고 상관없어. I can only think. 무엇에 대해요? About Psy World.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Psy World. Okay. 어제 제가 보냈습니다. Yesterday, I spent. 무엇을? 5 hours. 어디에서? 그렇죠. On Psy World.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맞다, 빠르다. 오케이. 흥빈이는 한번 화이팅 해봐. 그러니까. 합기도 다니는 남잔데. 그 정도 해결책이. 그렇지? 그러니까. 안녕히 가세요. 고수요.
이게 합친 거네.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오늘은
야, 그거는 안 들어갔어, 교과. 교과서 안 들어갔어. 그, 뭐야, 그, 뭐, 뭐 있지, 그, ING 그거 있잖아. 빌링, 뭐, 해갖고, 뭐, 그거. 동영상 현재 분석? 네. 어디가? 아, 그, 책은 여기 있을 텐데. 앞에 가면 있지 않나. 아이, 이거 지, 지, 지. 이거. 이거 한 장 받아서 해보는 거? 네, 이거 한 장 받고, 이거 다른 것도 있고. 이거는. 여보세요.